근데 저는 하라 씨랑 되게 반대인 게 저는 다 기억을 하거든요. 기억 세세하게. 네. 피곤해. 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. 누가 이만큼 네 건드리면 그게 사라지지를 않아요. 아, 반대로. 그게 이런 일이었어요. 저희가 이제 하라 씨랑 지영 씨랑 저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로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고 아직 활동도 같이 하지만 깍듯이 존댓말도 쓰고 이런 사이일 때가 있었어요. 네, 초창기에? 네, 초창기에. 그렇죠, 갓 들어왔을 때. 네, 다 같이 일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. 문제가 생겨서 다섯 명이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꼭 얘기를 해서 정말 이걸 해결해보자. 굳게 결심을 하고 처음으로 매니저 오빠도 불렀어요. 저희가 처음에 불만을 막 얘기했어요. 네. 규리 씨랑 저랑 언니들이니까. 근데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 오빠가 말씀해 주신 게 너무나도 이유가 타당하고요. 네. 얘기해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. 예, 그런 예. 부분들이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. 하구나. 네 예. 이제 납득을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하라 씨가 좀 눈치가 없었어요. 약간 늦게 들어오셔가지고. 아, 그런 캐릭터 좋아요. 네, 아유.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눈치가 좀 없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네 명은 납득을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, 네, 하라 씨가 뒤늦게 막 불만을 펑 얘기를 어렸군요, 예.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매니저 오빠가 그래도 안 돼. 딱 그러고 끝나고 나왔어요. 네.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, 하라 씨가 갑자기 저한테 언니 식사하셨어요 하던 하라 씨가 네. 갑자기 언니!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. 네. 언니! 언니는 다 같이 얘기하기로 해놓고 혼자 그렇게 쏙 빼고 얘기도 안 하고 나만 불만 다 얘기하고 그럴 거면 의견을 모으지를 말던가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언니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네, 네 굉장히 언니, 강한 말투로 네. 언니, 강한 말투로 네. 둘이 몇 살 차이예요? 세 살 차이예요. 네. 근데 전 너무 황당해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어? 어?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이 끝난 거예요. 네. 아니 그러니까 좀 심하게 쏘아붙였어요. 그때 언니라고만 하고 네. 아 근데 진짜 미안한 게 언니한테 진짜 미안한 게 기억이 안 나요. 아 무슨 소리인데. 아 그때는 너무 막 데뷔했었고 나의 불만만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. 그렇죠. 18살 때 부활하는요. 아니 그래서 쭈꾸미 먹으면서 언니한테 네, 네 언니한테 아 언니 진짜 미안해. 네, 내가 그때 진짜 그랬구나. 언니한테 진짜 미안해 이러면서 쭈꾸미 맛있게 먹고 털었어요. 아 다행이었어요. 그래서 네. 그럼요. 그리고 지금 언니한테 잘하고 있으니까요. 네. 아니 근데 다 네. 기억나는데 일부러 기억 안 나는 척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? 에이 아니에요. 그러면 승현 씨 돈을 한번 빌려봐요.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.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. 오늘 녹화 나중에 뭐 기억할 수 있겠어요? 저번 강심장에 나온 얘기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. 아유. 방송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. 이번 녹화 또 방송을 봐야 또 기억나는 네. 사귄 남자는 다 기억해요? 에? 사귄 남자 다 기억해요. 질문 너무 많이 해서 재밌다. 질문 못하는 걸. 네. 아유 근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. 어떻게 그거는 네? 기억하죠. 에? 그럼요. 그 질문 패스할게요. 그래요. 은혁 씨는 다 기억해요? 어렸을 때 만났죠. 아니 기억도 하고 막 주변 사람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아니 저도 기억력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. 저도 구하라 씨랑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게 아이돌 가수는 기억력이 좋아야겠다라고 생각이 한 번 든 적이 팬분들이 항상 옆에 오셔서 물어보세요. 오빠 저 기억해요? 저 기억나요? 맞아. 그러니까 이런 팬분들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전 하나도 기억 못해요. 약간 좀 얼굴 인지를 잘 못해서 한 번은 어떤 팬분이 오셔서 예를 들면 뭐 오빠 혹시 그 팬 중에 연경이라고 아세요? 뭐 물어봤어요. 네. 제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예, 얼굴 보면 알 것 같아요. 그런데 저예요. 이게 뭐야? 너무 그때부터는
아, 기억을 해야겠구나. 아니면 솔직히. 이런 선스패스 드라마. 아니, 어떻게 그걸 또 꺾었어. 깜짝 놀랐어.